21장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계시록.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예, 11절까지 예,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누가 요한에게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죠? 어떤 천사? 예. 일곱 대접을 가진, 재앙을 가진 천사가 계속 이것을 보여줍니다. 왜 좀 재앙이 아닌 다른 천사가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맨 마지막 일곱 재앙 담은 사람이 또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곱 대접을 가졌다는 게 일곱 재앙을 내리는 천사.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천사 중 한 천사가 요한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내가 준비되고 아내를 보여주는 것은 구속의 경륜에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제 마침의 장면을, 이야,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 마지막 장면이죠. 신부를 보여주는 예, 장면인데, 이리로 오라. 그렇게 해서 요한이 갑니다. 가니까, 가로되,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10절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뭐를 보기 위해서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요한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높은 산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린 양의 신부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산으로. 이 계시록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도록 이렇게 초청하는 말씀들이 우리 전번에 연구 가운데 몇 번 있었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볼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표전을 높이라. 표전을 높이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예?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뭐 같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마지막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벽옥과 같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수정처럼 맑은 품성의 소유자들이 사는 곳이라 하는 것을 또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아 내가 뭐처럼 되어야 되겠다. 벽옥처럼 되고 벽옥처럼 되고 그 다음에 수정과 같이 말하더라. 예? 희지 않습니까? 막잖아요. 그렇죠. 두 개 다 수정이나 벽옥이나 다 투명한 흰색, 백색을 나타내. 그 입에 뭐가 없고? 아주 이게 투명한 거 아닙니까? 뭐 전혀 숨긴 것이 없는 그런 품성의 소유자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준비합시다. 아, 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로 말씀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을 계시록 21장 2절에는 보니까 그 예루살렘 이름이 뭐 무슨 예루살렘? 거룩한 성. 거룩하고 예 거룩하고 또요. 새 예루살렘. 예, 새 예루살렘. 예.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처음 구 예루살렘도 있는 것 같죠? 새 예루살렘. 우리 지난 어느 시기에 새 것을 배웠잖아요. 뭐 배웠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 모든 것이 새 것. 전에와는 전혀 다른 새 것이다. 아, 우리가 여기에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기품과 그 모든 모습과 그 예루살렘 성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 예루살렘에 대하여 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처음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것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이 성전이 지어지는 목적 또 그리고 이 성전의 모든 기능들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새 예루살렘의 그 모든 성취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준비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 지상에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전신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예, 모세가 세운 성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그 첫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할 성소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 중에 그 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짓대.
하나님 성소 하나님이 지으면 되지. 그들을 시켜 짓겠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누가 지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예루살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탁 뭐 멋지게 짓는 게 아니고 누가 지어야 된다? 사람이 지어야 된다. 여기에 보니까 그래요. 예. 성소의 근본 목적이 내가 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짓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예루살렘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 역사. 자, 우리 여호수아 15장 6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리라. 여부스라는 예루살렘은 어떤 족속이 본래 살았나요? 여부스 족속. 예,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한 족속인데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을 유다 지파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유다 지파의 소유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이 살던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여호수아 10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예, 이 역사를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았어.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데 그 맨 앞장선 왕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 그랬습니까? 예. 네.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누구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살던 곳이다. 그래서 조금 더 역사를 올라가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창세기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에 어떤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예, 연박고까지 읽읍시다. 살렘에는 누가 어떤 왕이 먼저 있었어요? 이 창세기에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을 축복했으니 아브라함보다 한 수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셈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시대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은 셈밖에 없어요. 노아는 그 전에 죽었고 셈이 살아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할 정도면 셈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셈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살렘에는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이 살던 멜기세덱이 살던 곳인데 사단이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악한 자들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여호수아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뭐가 되어 있었다? 족속이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네.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받아야 될 그런 족속이 되어 있었다. 악한 족속들이 사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 성소를 지을 즈음에는 역사가 이제 좀 흘렀죠. 예, 역사가 흐르고 이 예루살렘의 역사가 모세가 세운 성소를 통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은 모세가 세운 뭐였습니까? 성소였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성소.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인 성소의 기능이다. 이 성전의 기능이 뭐란 말입니까? 첫째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도록 해야 되고, 둘째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할 사명과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방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사무엘 시대죠. 예, 사무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가서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우리가 조금 한번 읽어보면은 사무엘상 12장 19절 한번 봅시다. 예,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예.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예. 이들이 왕을 구하는 이게 뭐였다? 죄였다. 모세 때부터 사사시대까지 비록 하나님께서 휘장 속에 임재를 두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원했어요?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을 원했어요. 이야, 이게 정말 항상 이런 짓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의 성지기들이 성전 지기들이 예수님을 왕을 안 모시고 누구를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어요? 가이사. 우리에게는 뭐밖에 왕이 없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예. 자, 그러니까 가이사는 어느 나라 왕입니까? 로마.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이사가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때도 보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기보다는 사람이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다. 이게 보통 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그렇게 해서 왕이 세워졌는데 첫 왕이 누굽니까? 사울. 예. 사단이 말입니다. 한 사람 왕 옛날 왕은 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이건 사단이 매우 좋아하는 겁니다. 왜? 한 사람 유혹하는 거는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 예,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다윗이 좀 달랐어요.
다윗의 마음이 전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목동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 후에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실수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적은 없었어요. 다윗의 특징이 그겁니다. 예?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요 실수가 아니고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우상으로. 그러나 이 다윗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했지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적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나와 마음이 뭐 한 자라? 합한 자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천하를 통일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데 다윗이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까? 휘장 속에 천막 속에 보관되어 있는 걸 보고 다윗이 야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다윗 보고 하나님께서 네 성전 지어라. 근데 나를 왜 휘장 가운데 내버려 두느냐? 한 번도 그러신 적은 없었었어요. 다윗이 궁전에 앉아서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였어요? 아주 초라한 모세가 지은 그 뭐 건사한 휘장도 아니에요. 이제 날가 빠졌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장 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이 궁궐을 짓고 싶은 마음을 피력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기별이 왔어요. 어떤 기별이 옵니까? 자, 사무엘하 7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 역사를 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것을 이제 고백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또 고합니다. 예, 고했어요. 6절로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예,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나 내 좀 좋은 집 지어달라고 내가 불평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새로 짓겠다니까 하면 지어봐라. 그렇게 허락한 겁니다. 네,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0절로 11절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민족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예고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곳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해주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옮기지 않겠다. 휘장은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한 곳을 정하여 줄 테니까 다시는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이제 옮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여호와가 내가 이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다윗이 누구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가 똑바로 알고 있어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집 하나 지어놓고는 뭐 내가 다 하고 하나님 내인데 덕을 많이 본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 뭐 십일금 좀 내고 선교활동 많이 했다고 내 하나님 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어깨 힘주는 것과 다윗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집을 세울 것이다. 네가 나를 이렇게 하면 나는 너를 집을 세우리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성전은 우리가 성전을 섬기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이 섭리되고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막 계속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정복해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해 하리라. 그런데 니는 세우는 것이 아니다. 니가 세우는 게 아니고 니 몸에서 어떻게 해요? 날 자식이 나를 위하여 집을 어떻게 해요? 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렇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별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주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한 장소를 정해주는 과정에서 매우 슬픈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나라가 막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니까 내가 정말 정치를 잘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게 교만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신이 교만을 나타내고 자신이 영광에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도 그 회개가 회개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엄청난 시련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예, 다시 회개하니까 용서는 하는데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네가 내가 세 가지를 보일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네가 뭐 해라? 택하라. 그 세 가지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12절로 13절 한번 볼까요? 속 3년 기근일지 속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속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여 예, 세 가지 선택하라. 네가 범죄한 결과로. 첫 번째는요, 3년 기간. 그 다음에 석 달 대적. 그 다음에는요, 3일 원역. 하나 택해라. 여러분, 어느 것 택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짧은 것 택해요. 3일. 3일. 시기가 짧기 때문에 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3년 기근이 온다. 이거는 외부적인 엄청난 핍박이 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기근.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피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 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엄청난 그 시련을 당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력은요? 사람이 주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칼 온역.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당하지 않고 나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당하기를 원하라. 이런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칼 온역에 의하여 큰 시련을 당하는데 자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른 안에 타장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이제 온역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약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자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백성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고는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뭐 하신 분입니까? 자비하시죠. 그리하여 이제는 족하다. 그래서 3일이 안 갔어요. 사실은 보니까 3일이 갔으면 예루살렘이 다 죽어버렸어.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촥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 그런 때에 이 다윗이 바로 이때가 어느 곳이냐 장소가 어디냐면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만 거기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역대상 화이주석 역대상 21장 14절로 27절에 주석을 보면 좀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역사를 좀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위기를 받으시고 재난을 멈추시. 대장 살상극은 신속히 뒤따랐다. 만 명이 원형으로 죽었다. 근데 여기 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7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걸 뭐 예, 계속 읽으세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호와 앞에서 가장 깊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애도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멸하러 가는 길에 섰을 때 주께서 그 살육의 일을 멈추라고 살육의 일을 멈추라는 것은 시기를 뭐 했다는 겁니까? 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야, 그 다음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전투복을 입은 그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뽑아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킨 것이 다윗에게 보였다. 대경 실색한 다윗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는 그 양무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구하였다. 고통 중에 그는 백성을 개수한 자가 내가 아나니까 범죄하고 예.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의 죄를 속하라고 명하셨다. 다윗의 마음은 그 일을 계획 중에 있었고 그의 회개는 받으시다. 다윗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중보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한테 아주 공유롭게 따집니다. 죄는 내가 지었고 내가 죄를 짓고 우리 집이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이 죽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내가 안전하면 감사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짓고 나의 집이 범죄했는데 왜 죄 없는 백성들이 죽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예, 참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진정한 회개를 보고 눈물을 보면 그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런 자비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활용하십시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른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네,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되는 거죠. 정말 번제단 아닙니까? 다윗의 말할 수 없는 중보의 기도로 백성을 살리는 그런 중보의 기도가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이 세워진다. 아, 정말 이런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2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6절 역대상.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예, 거기에 단을 쌓았더니 하늘에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갈아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29절 보세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부원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합니다. 예. 그때까지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기브온 산당에. 그런데 이제는 이 번제단이 어디로 옮겨오는 겁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22장 1절 보세요. 역대상 22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때부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전이 되고 번제단으로 세워졌다. 이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아담, 다윗의 번제는 안타깝고 죽은 백성들은 안타깝지만 그 슬픈 과정을 통하여 성전의 기능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전의 사명을 보여주는 역사가 그 속에 있었죠. 바로 다윗의 자신의 죄였지만 죽음은 누가 당했어요? 백성들이 당할 때에 그것을 다윗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무슨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성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성전의 기능이요? 이게 성전의 사명이다 말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일들이었어요. 그 일을 위하여 성소도 세워졌고 성전도 세워졌다. 예,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22장에 보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만은 7절로 8절 보세요.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제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렸는데 왜 안 됩니까? 살인해서 그럴까요? 예,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것은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다윗이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거룩한 성전을 짓는 자가 그렇게 많은 살생을 했던 자들이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라? 이거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되지 않는다. 다윗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네, 받아들이고 그래서 드디어 그의 아들 때에 솔로몬에 의하여 이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결점이 없이 완전한 성전을 지어냅니다. 예. 자, 그것이 역대하 8장 16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건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필력하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예? 완비하고 완전하고 전이 결점이 없이 흠과 점이 없이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졌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아멘. 예. 흠과 점이 없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14만 4천인의 그 품성 가운데 어떻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까? 입에 거짓이 없고 흠과 이것이 바로 성전이 가르쳐주는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성전이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된다? 흠과 점이 없고 완전한 성전이 되어야만이 누가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예?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예? 그냥 예수 믿고 하늘로 뚝딱 데려가서 그렇게 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일부 있지만 최종적인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들을 만드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아, 네. 완성인데 그것을 성전 건축을 통하여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서 교리를 연구하는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그 성서 교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완전한 성전이 세계의 경위가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이방과 유대인을 막론하고 정말 이것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다윗의 자손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관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들이 이스라엘 왕이나 유대 왕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나요? 다 실패해요. 역사로 구약 성경이 점철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바벨로니아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잘 하지 못하는 성전의 건물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는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뜻든 미지근한 그 상태로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에게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뜻이 전달되어야 하겠기에 70년 만에 다시 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스룹바벨에 의하여 지어진 성전을 갖다가 우리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전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도 뭐 처음 성전보다는 완벽하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성전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이 성전이 영광은 처음 성전보다 어땠습니까? 더 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드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참 기가 찹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를 영접하는 일에 어떻게 했어요? 실패합니다. 성전 주인이 왔는데 성전 지기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을 어떻게 했죠? 쫓아내버렸죠. 평화의 도성, 평화의 성전에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그들은 알아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성전과 도성으로서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에 어떻게 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섬 놓이지 않고 처절하게 무너져버리고 성전은 어떻게 해요? 불타버리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의 역사입니다.
이게 처음 예루살렘의 역사예요. 자,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읽기가 뭐하네요. 시대 소망 576쪽에서 7쪽까지를 읽어보면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성전이 제대로 사명과 목적을 잃지 않고 잘 견지했더라면 이 세상 나라의 여왕의 나라의 지위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무장한 로마의 깃발 군인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성에 들어갔지만 성전 지기들은 그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비탄에 찬 말씀이 성경과 연애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서 그분의 비탄의 말씀은 계속된다.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돌려 사명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런 선고가 나졌습니다.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을 잘 기억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정말 내놓으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교회들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 것처럼 앞으로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쳐놓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첫 예루살렘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21장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봄에 새 땅을 아니 아니죠. 21장 2절요? 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야,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등장합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 아주 아름답게 단장한 것처럼 완벽한 성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돌 하나도 돌로 어떻게 해요?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떤 이런 일이 누가 이것을 세웠을까요? 누가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나요? 자, 잘 들으세요. 누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했어요? 누가 했느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네. 예. 우리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이 새 예루살렘은 누가 건축했고 누가 성전을 건축하고 누가 도성을 쌓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는 보니까 뭐가 없더라? 21장 2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뭐가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오, 요한에 보니까 처음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는데 새로 만든 도성 안에는 보니까 뭐가 없어? 성소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곧 전능하신 이와 빛 어린 양이 아, 성전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누가 성전이에요?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과 처음 예루살렘이 좀 차이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성소는 누가 지을 곳이었습니까? 누가 거할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예. 모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거할 성소. 그런데 누가 짓는다? 사람이 짓는다 그랬어. 아멘. 아우, 소름 끼쳐. 예,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짓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안식일에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 성경절 하나 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스가랴서 6장 12절로 13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6장 12절로 13절 보아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예, 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어느 성전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 스가랴서 6장의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넘겨 짚었었는데 그러나 제대로 짚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실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이 일을 상징적으로는 순이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순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에 굉장히 귀하게 이 스가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도 1차적으로 맞지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의미하는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거기에만 국한시킨다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성전에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얻은 거 있습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언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앉아서 다스렸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 일을 행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을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아멘. 수수께끼가 쫙 풀려버렸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은 순이라고 이름한, 그러니까 내가 그할 성소를 너희를 통하여 지을 것이다. 사람이 지을 것이라 그러는데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 예수님이 지은 겁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자신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걸 그렇게 비유했는지 다음 안식일에 또 이걸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멘. 어쨌든
이렇게 새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은 성과군요. 아, 14,000원. 다음 하시길 용서합시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완전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모습은 성은 정말 누구를 상징하는지 우리가 이제 다음 한 시간에 좀 연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성전과 성이 세워졌던 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내려올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도성과 그 모든 것도 어디에 내려옵니까? 감람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기에 내려와서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니 옮기지 아니하겠다는 예언을 성취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 접하겠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곳을 정하고 다시는 옮기지 아니할 하늘 금도성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축복받는 백성으로서 우리 참으로 이 도성과 성전의 사명과 목적을 잘 이해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명과 목적을 잊지 않기만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벽옥과 같이 수정과 같이 맑은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축복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